제철을 맞아 물이 오른 새콤달콤한 딸기. 이곳에선 딸기의 무한 변신을 만날 수 있는데요. 딸기 케이크는 기본 딸기 타르트, 마카롱 등 제철 딸기로 만든 40여 가지 음식을 이곳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컵밥 아닌가요? 식사 대용으로 저는 샤프란을 해가지고 야채 그런 걸 볶아가지고요 컵밥을 만들었습니다. 디저트만 있다고 생각하면 NO!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딸기 크림 새우부터 딸기 탕수육, 딸기 떡볶이, 딸기 튀김 우동까지 딸기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딸기면 프레시만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한테 선보이려고 마련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딸기. 새벽 이슬 머금고 온 싱싱한 딸기라는데 이 많은 딸기를 다 어디에 쓸고요? 타워에 지금 꽂을 거거든요. 타워요? 예, 예. 오직 딸기만으로 세워지는 딸기 타워. 우와. 타워를 만들 땐 베이커리 팀이 총동원. 높이만 해도 20층. 딸기 타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딸기는 1500개나 된답니다. 상큼한 딸기 타워 앞에서 추억을 남기는 건 기본. 예뻐서 어떻게 먹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예뻐서.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는다. 당일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는데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모습을 자랑합니다. 색이 진짜 예뻐요. 손님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뷔페 안으로 들어서고 딸기 디저트에 앙증맞은 모습부터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찍어줘야죠. 인증샷. 네,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화려한 모양에 반하고 그 종류에 또 놀라고. 자, 안에 보면 이제 핑크색이죠. 그리고 이제 버거 패트랑 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딸기 버거. 손이 가는 대로 집다 보니 어느새 접시엔 딸기로 만든 음식이 한가득. 아이고, 이걸 다 드실 수 있겠어요? 예? 네? 딸기로 배부르겠어요, 진짜. 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디저트는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딸기 뷔페 어떤 것 같아요? 딸기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는 이곳에 인기가 넘치는 곳이 있었으니 즉석에서 딸기로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곳이라고요. 즉석 디저트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 이니셜이라든가 아니면 문구를 새겨드립니다. 작은 정성이 만드는 큰 감동. 나만을 위한 문구가 초콜릿으로 새겨지면 추억은 두 배가 됩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 한 번 더 다시 오고 싶어.